네, 지금부터는 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구조를 알아봐야 될 건데요. 치아는 크게 치관과 치근으로 나뉩니다. 치관은 우리가 보는 주로 치아, 하얀색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겉은 법랑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상아질이 있고요. 그 안에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치관의 뿌리는 사실 치근까지 쭉 늘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근은 백악질, 그다음에 치주 인대, 그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는 치조골,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까지를 모두 치근, 치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랑질 먼저 볼게요. 법랑질은 치관 제 겉부분이죠. 우리가 양치할 때 계속 칫솔이 닿이는 부분은 법랑질입니다. 법랑질은 96%의 무기질로 구성된 치아의 바깥층이고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우리 웬만한 거 돌돌 씹어먹죠? 다 법랑질 덕분이에요. 상아질은 법랑질 안쪽에 있는데 치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치수를 둘러싸고 있고 법랑질에 가해지는 충격을 상아질이 완화시켜줍니다. 가장 단단한 뼈라고 했죠. 가장 단단한 조직이 외부의 손상을 받으면 실제로 제일 잘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을 이 상아질이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악질. 우리 치아의 밑에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을 백악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악질은 치근부 상아질로 둘러싸여 있고요. 치주인대로 주변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치조골과 치아의 요 사이에 있는 것들, 바로 이게 바로 백악질입니다. 치수, 상악질 안에 있는 거죠. 이 치수는 혈관과 림프가 다 엉켜 있어요. 신경 섬유까지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발생됐을 때 법랑질 정도의 손상이 있으면 크게 아프지 않다가 상아질 치수 쪽으로 지나가면은 시리고 아파요. 그것은 치수 안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치수입니다. 그다음에 치은이라고 하는 곳은 잇몸이에요. 잇몸. 여기에는 요 빨간 부위가 당연히 잇몸이겠죠. 치은. 치은은 치관 아래의 분홍색 조직이죠. 점막이에요. 우리 양치할 때입 안을 보면은 잇몸이 굉장히 촉촉하죠.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치아를 지탱하고 치조골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주고요. 치조골, 요 밑에 있는 뼈를 다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은, 잇몸입니다. 그 다음에 치근막. 치근막은 다른 말로 치주인대라고 해요. 치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치근의 주변에 치은이 있고요. 치은에서 치아 사이에 치주인대라고 있어요. 얘는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어서 치아가 부어서 씹으면 통증을 느낄 때는 치근막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씹어서 통증을 느끼는데 충치가 아니면 이 안쪽에 치주인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치조골은 노란색 부분이죠.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를 의미합니다. 자, 치아의 명칭을 봅시다. 치아의 명칭을 아셔야지 우리가 차트도 그나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서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감별할 때도 이 치아의 명칭을 조금 아셔야 돼요. 치아의 명칭은 입을 우리 몸을 한가운데로 나눴을 때 앞니 두 개를 기준으로 반으로 잘랐을 때 앞니와 그 아랫니를 그두 개가 있을 때 얘를 좌우로 나눴을 때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입쪽으로 해서 앞니 두 개, 중절치.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중절치. 그러면은 가운데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측절치겠죠. 측절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절치와 측절치를 합쳐서 전치라고 해요. 우리가 웃을 때 적어도 이빨 4개는 보이잖아요. 사실 6개에서 8개까지 보이긴 하고 이 큰 사람은 10개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개의 이빨은 앞에서 보이죠? 이 4개의 이빨을 앞전자를 써서 전치라고 합니다. 전치는 중절치, 측절치가 있다. 그다음에 중절치와 측절치 옆에 견치가 있어요. 견치. 한번 이빨을 한번 살짝 혀로 만져보세요. 견치 뭐 같아요? 드라큘라 이빨이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송곳니를 바로 견치라고 합니다. 자, 견치 옆에는 소구치라고 해서 어금니는 어금니인데 작은 어금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 두 개에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1소구치, 2소구치. 자, 1소구치, 2소구치 어금니 작은 건두개 있고요. 그 뒤에 어금니 큰 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두 개를 바로 대구치라고 하는데 1대구치, 2대구치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니도 대구치라고 합니다. 사랑니도 대구치인데 사랑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사랑니는 제3대구치라고도 하고요. 그냥 사랑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치아의 명칭은 중측견, 소두 개, 대세 개까지 알아봤고요. 중측 같이 합쳐서 앞니라고 해서 전치라고 얘기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구치의 FDI 표기법을 볼게요. 이 표기법을 왜 보냐면 우리가 차트를 볼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 11번, 14번, 그것도 이 방향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다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면은 이 FDI 표기법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FDI 표기법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말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 오른쪽이 왼쪽이라고.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부터 숫자를 매기는데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매겨요. 오른쪽에서 1, 2, 3, 4.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입을 위아래로 나누고 아까 앞니 이두 개를 가운데로 갈라서 4분위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1번 4분위 즉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숫자 그 치아 앞에 1이란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1이란 숫자를 붙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앞니부터 시작해요. 자, 1 숫자를 붙였어요. 중절치 1, 그 옆에 2, 그 다음에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붙여요. 전치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는 3번이에요. 소구치는 4, 5번, 대구치는 6, 7, 8번입니다. 자, 그 앞에 일자를 붙였어요. 그럼 일자를 붙였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앞니다. 얘는 보면은, 요건 하면 안 되겠다. 오른쪽에 있는 앞니다 하면은 1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구치인데, 대구치도 1번 대구치다 하면은 16번이다.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부터 도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갔겠죠. 2번을 앞에 붙여서 중절치 1번부터 대구치 8번까지 숫자를 붙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서 왼쪽 아래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1번부터 8번까지 붙이고요. 4번도 1번부터 8번까지 붙여서 이렇게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썼던 요 부분에 11이라고 하면은 11이면 안 되겠네요. 21이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봤을 때 요거 4분위를 했을 때 오른쪽에 윗니에 21번이라 하면은 21번 중절치인데 왼쪽에 있는 중절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34번이라고 했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34번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앞에 3번이 붙어서 34번. 즉, 여기 보시면 소구치. 34번은 제1소구치인데 왼쪽에 있는 소구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볼까요? 얘는 지금 45라고 되어 있고
요 부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45번이면은 중측견 소소 소구치인데 2번 소구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옆에 어떤 신호를 붙인다면은 45번 치료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차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표기 방법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치아보험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치아의 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아의 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크게 치아 진탕과 치아 탈구, 그 다음에 완전 탈구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치아 진탕은 뭐 우리 뇌진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디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치아와 지질구조물이 외상을 당하긴 했으나 치아의 비정상적인 느슨함이나 변이가 없는 상태에 부딪히긴 부딪혔어요. 치아에 통증이 있어요. 부딪혔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이빨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자, 이때는 그 치주인대가 분쇄상해가 됐을 경우에는 염증성 부종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치아가 들려져요. 치아가 들려지면서 저작 간섭, 내가 음식을 씹는 데에 자꾸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 생겨요. 자, 그림을 보시듯이 여기에 지금 치주에 손상이 있으면서 이 겉으로 봤을 땐 손상이 있지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변이도 없는 상태예요. 치주인대가 원래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면 약간 까맣게 길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이 생기는 공간이 발생이 돼서 늘어나는 경우를 보이고요. 치아가 치관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요. 수년, 수개월 후에 치수강이나 치수관 크기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발견이 잘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치아 진탕은 보존적 처치로도 충분히 치료를 가능합니다. 자, 치아 탈구를 볼게요. 럭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치아가 치주 부착부로부터 이탈된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밖으로 삐져나온 상태죠. 밖으로 삐져나와서 이탈된 거죠. 치아의 비정상적인 동요, 만지면 막 흔들려요. 그 다음에 변위,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 동요도 모두 검사를 해보고요. 치아는 정상 위치에 있는데 비정상 동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해부학적으로는 멀쩡한데 만져보면 동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진과 저장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얘는 좀 아픈 정도면 얘는 많이 아프고요. 씹을 때 이가 흔들리는 느낌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근첨의 이동과 혈액 공급 차단으로 해서 치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으면은 치수가 계속 색깔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치수가 괴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치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혈액과 림프가 신경이 있다고 했는데 혈액, 림프, 신경에 괴사가 발생되니까 이 치아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치아가 거상되고 초기 사진, 경과 사진 계속 찍어봐야 돼요. 치료를 하는 중에도 치수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수 손상 여부도 계속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앞부분만 찍을 게 아니라 각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사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탈구가 안 된 것 같지만 측면을 달리하면서 보면서 탈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완전 탈구가 있어요. 완전 탈구는 치조와로부터 치아가 완전히 탈락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뽑혔어요. 여기 보시죠. 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지금 이가 없죠. 잇몸만 남아있는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치아 외상 중에 약 15%예요. 뭐 우리 옥수수 얘기하죠. 그렇게 다 내려가서 사라진 상태예요. 상악 중절치에서 호발해요. 앞니가 주로 부러져요. 아랫니보다는 앞니가 주로 탈구가 많이 됩니다. 치열공으로부터 치아가 소실되고 치조골과 입술의 상해를 수반합니다. 얘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탈구가 됐는데 입술, 치아를 보호해주는 이 입술과 주변 피부가 멀쩡히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타박과 출혈이 발생되고요. 완전 탈구된 경우에는 치조와 모양이 잘 나타납니다.
치아 재식은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즉, 치아를 빠졌다고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다시 심어주세요. 이거 다시 심었다가 괴사가 발생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가지고 온 치아가 뭐 생리식염수나 정말 깨끗하게 잘 가지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됩니다. 감염 가능성 때문이죠. 자, 치관 파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관 파절. 치관이 파열된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앞니에서 발생돼요. 우리 앞니 고생이 많아요. 차량 사고 혹은 이물질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 치관 파절이 일어나고요. 범랑질에서 흔히 나타나요. 이렇게 강한 조직이어도 잘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불완전 파절이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파절이 돼가지고 이가 보이지가 않죠. 이의 일부가 사라졌는데 만약에 불완전 파절이 되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치관이기 때문에 선상골절처럼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빛을 조사해서 보면은 그 빛을 통해서 실제로 치관 파절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아지를 포함한 치관 파절은 즉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관, 겉에 범랑질만 선상골절이 되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치관을 지나서 상아질까지 부러졌으면 당연히 골절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치료지가 늦어지면 치수가 노출이 돼요. 자, 우리 까먹지 않았죠? 범랑질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상아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가 있다고 했어요. 범랑질이 깨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아질까지 깨졌으면은 얘네들이 치료가 늦어지면 감염이 계속돼요. 우리 입 안은 멈추지 않고 음식을 먹고 밖으로부터 공기도 계속 흡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수까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자, 치수강의 크기와 위치, 치수 노출 위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방사선 사진으로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처럼 완전 파절이 된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 아닌 육안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처치하는 방법은 연마하고 수복하고요. 치수 복주술이나 관련 수술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치근 파절. 치관 파절도 머리가 아픈데 치근까지 파절이 됐어요. 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치아의 뿌리에 파절이 된 겁니다. 영구치 외상의 7%를 차지하고요. 유아의 유치, 유치에서는 외상의 50%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치조골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악전치 대부분에서 발생돼요. 계속 앞니만 부러집니다. 대개 서측으로 이동하고 서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약간 돌출이 되죠. 치근 파절은 6개월 경과 시 대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심선이 여기 보면은 치근이 어디죠? 여기죠. 치근이 평행하게 조사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조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파절면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치근 파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두 번째 이빨이죠. 여기 안쪽 부분에 지금 이렇게 파절이 일어났고 겉으로는 피가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부위가 파절이 됐느냐에 따라서 고정을 할 것인가 발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치관도 파절되고 치근도 파절이 동시에 된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전치, 앞니는 외상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발생이 됩니다. 구치 부분은 광범위한 수복물이 치아 우식증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저작시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파절편에 이동이 잘 되진 않아요. 변이가 있진 않습니다. 방사선에선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처럼 안쪽과 치관 파절이 완전하게 파절이 되면 눈으로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치관 파절이 치근, 요 치근 부위에 3, 4mm 이상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이를 뽑아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등으로 추가 이빨을 만들어내죠. 치아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거
기억나시죠? 충치입니다. 충치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범랑제 정도만 손상이 돼요. 그래서 범랑제 정도만 손상이 되면 증상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내 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범랑질을 지나서 상아질까지 충치가 발생이 되면 약간 통증이 있어요. 약간 시려요. 찬물을 먹었을 때 조금 놀래요. 시리고 약간 통증이 있고 치수염 발생의 초기 단계에 발병 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아질을 지나서 이 충치가 치수까지 들어오면 치수 안에는 신경이 가득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치수염 발생과 근관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경치료하죠. 이때쯤 충치를 치료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이때 치료를 해서 신경치료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자발통이 가능하고요. 충치의 4단계는 이때까지 오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왔다 칩시다. 자, 충치가 치수를 완전히 녹여버려서 뿌리 끝까지 충치가 침범된 상태, 바로 이때를 치주염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 끝까지 침범을 했고 치아 뿌리 주변으로 이 농양이 막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농양이 형성되고 얘가 지금 밑에까지 나왔으니까 여기 구조물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치아를 같이 흔들어 주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막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치아 치료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얘들은 설명보다는 그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크라운은 치아가 손상됐을 때 수복하는 보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뭐 금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앞니 같은 경우에 사실 금니 넣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금속을 다 하는 건데 사실 금속을 이렇게 금으로 했을 땐 금이 가장 몸과 친숙한 부위이기 때문에 금으로 하지만 이렇게 올 세라믹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로 앞니에 사용을 하고 사실 세라믹으로만 하면 잘 깨져요. 그래서 세라믹으로만 하지는 않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 금니 껴놓을 수가 없으니까 세라믹으로 심미보철, 즉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인레인과 레진과 포세린이 뭐가 다른지 볼게요. 인레인은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좀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에 인공재료로 손실된 부분을 치아 원형과 똑같이 원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원형 만들 때 앙 하고 물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치아 모형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시멘트로 붙여서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금으로 했고요. 얘는 레진으로 했죠. 충치를 끌어내고 그 부분을 채워놓는 수술입니다. 자, 레진 충전은 충치의 범위가 넓지 않거나 심미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경우, 즉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 레진 충전을 하는데 치아색에 맞춰줘요. 치아색을 그 치과에 가면은 하얀 것부터 누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내 이빨에 맞춰본 다음, 내 치아에 맞춰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을 레진으로 맞춰서 충치 부분을 긁어내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감쪽 같죠? 자, 포세린은 앞니, 특히 앞니의 변색, 파절 등으로 앞니를 씌우는 치료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뭐 있죠?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니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 간격이 넓은데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빨로 변신이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이를 씌워주는 치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가 있어요. 브릿지는 치아를 뺐어요. 치아를 뺐는데 주변 치아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치아들을 기둥 삼아서 공간에 떠 있는 인공 치아를 하나를 같이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요 치아는 멀쩡하니까 요 뚜껑을 씌워서 마치 이쪽에도 치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브릿지. 다리예요.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거. 소수치아 결손 시에 가능합니다. 한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아 두 개가 없는데 마침 이 옆에 치아가 비록 색깔은 누렇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브릿지를 연결해서 마치 원래 이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틀니는 브릿지가 안 되고 굉장히 손상의 범위가 큰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치아를 대신하는 구조물입니다. 부분 틀니가 있고요.
완전 틀니가 있어요. 부분 틀니는 일부분, 위면, 위, 아래면, 아래, 그 다음에 좀 몇 개 이상이면 몇 개 이상으로 해서 넣는 게 있고요. 완전 틀니는 위아래 전부가 있어요. 자, 위에 것은 완전 틀니고요. 밑에 그림은 앞니는 있는데 지금 어금니들이 없어요. 소구치나 대구치들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뺐다 꼈다를 할 수 있고요.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수술을 두 번을 해요. 1차 수술이 있고 2차 수술이 있어요. 1차 수술은 우선 치아를 뺀 다음에 이 치아에 빠진 이 부위, 인공, 여기에다가 인공 치근을 심어 넣어요. 치아의 뿌리, 가짜 뿌리를 마치 볼트 같은 것을 치아 안에 심어, 잇몸 안에 심어 넣습니다. 심어 넣고, 그러면 이 치근이, 치근, 인공 치근, 즉 이 볼트가 주변 조직과 잘 어울려서 딱 고정이 되어야겠죠. 그 고정이 되는 순간까지를 기다려요. 그 순간을 거의 뭐 6개월, 아랫니는 3개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볼트가 제자리를 잡았을 때 2차 수술을 해요. 2차 수술은 잇몸 밖으로 이 인공치근을 노출시켜가서 위에 이빨을 장착시켜주는 역할, 장착시켜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하는 것까지의 총 기간이 보통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보통 우리가 심사를 할 때 1차 수술까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통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도 하죠. 1차 수술을 했으면 당연히 2차 수술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1차 수술, 2차 수술로 나뉜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